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눈물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신 눈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생산직과 관련해서 추노, 고생 등 이런 오래전 영상을 듣다 보니 저도 입이 근질하기도 하고 마침 커피 땅콩 먹다가 커피 땅콩 등 견과류 제조업에 대한 생각이 나다 보니 하루하고 잘린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경험 적어봅니다. 2022년 가을쯤이었고 세차 알바 그만두고 편의점 오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알바 천국 광고 보고 권가류 포장 업무라고 간단히 기재에 전화를 하였고 언제 몇 시에 면접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면접 보러 갔고 커피 한잔 하실 거냐 하길래 마시긴 싫었지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커피만 주는 줄 알았는데 조그만 접시에 아몬드 몇 접시까지 갖다 주십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집은 어디 사시냐, 전에 뭐 하셨냐 등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자기 회사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근무 시간과 월급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 물량에 따라 일이 바쁘면 격주 토요일 근무할 수 있고 월급은 알바 천국에서 볼 때는 210만원이었던 걸 기억. 그건 세후였습니다. 세금 제하고 시수령은 185조 가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근무하면 플러스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세후가 아닌 세전이죠. 하는 일은 야들 포장하는데 도와주고 박스 옮겨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그때 느낌이 안 좋다는 것 직감했어야 했습니다. 공장인 줄 알았는데 칠곡 외관 쪽에 시골 같은 곳 조립식 같은 창고 형식이었습니다. 대략 규모는 300평 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하길래 보건증 만들고 하려면 며칠 걸리겠다라고 말했는데 며칠 걸리게 뭐 있습니까? 내일 보건소 가서 만들고 내일 모레 바로 출근하십시오 라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네, 그렇게 긴장감 설레임으로 이틀 보낸 뒤 드디어 그날 7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가을이지만 아침은 쌀쌀해서 얇은 잠바를 입고 갔다 창고 입구에 주차를 한 뒤 잠바를 벗고 내릴까 입고 내릴까 고민하다가 입고 내렸다 벗고 내렸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 벗고 내렸어야 했습니다. 긴장감으로 안에 들어갔고 나랑 면접 본 사람은 부장이었는데 그 부장님이 나를 반겨주셨습니다. 아직 근무시간 10분 남았으니까 장갑을 주시면 커피 타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장 빼고 남자 2명, 나 포함 3명, 여자 7명이었습니다. 일은 이랬습니다. 남자 2명은 기계실 들어가 일을 했고 그중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는 기계와 지게차 업무, 난 1시간 동안 나보다 어린 남자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고작 1시간. 이렇게 1시간 동안 어린 남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내놓고 이건 이거고요, 네네, 저건 저거고요, 네네, 이렇게 가져오시고 저렇게 가져오시고 포장한 거 들고 와서 선이 선출로 날짜 짧은 거는 앞줄에, 긴 거는 안쪽에 파르티에 쌓아주세요, 네네. 뭐가 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박스 크기는 김치 박스보다 크고 라면 박스보다 조금 작고 건가류 박스 종류가 10가지는 넘었습니다. 일단 아무도 종류도 10가지가 넘고 피치넛인가 이것도 여러 종류, 땅콩 종류 여러가지, 호두 여러가지, 건포도 등. 내가 그날 해야 하는 일은 예약이 있는 데서 시장이나 불리는 여자가 창고 가서 이것 이것 몇 개씩 오라고 적어준 거야. 적어주고 입구 창고에서 적어준 대로 캐리어로 40파스 정도 싣고 와서 애들 작업하는 곳에 가져간 뒤 김치 담글 때 사용하는 커다란 고무 다라이가 두 개 있는데 15kg 정도 나가는 건가류 박스를 그 다라이에 쏟아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애자들은 절 위에 500g, 800g, 1kg 이렇게 무게를 달아 포장 봉투에 담고 마지막에 있는 여자는 포장을 한 뒤 박스에 차곡차곡 담아 테이프를 붙입니다. 나는 다라이에 붙는 작업과 포장한 박스를 추고 창고에 갖다 두기 위해서 테이핑 작업이 끝나면 그 박스를 캐리어에 실어 40박스 정도 쌓이면 출고 창고에 가서 역시 오늘 작업한 거는 안쪽에 날짜가 짧은 거는 앞쪽에 빨대에 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작업인데 날 가르쳐준 남자는 1시간 나랑 같이 기계실로 들어갔습니다. 기계실이라는 건 생건가지를 뽑고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기계 20kg짜리 두 박스 붓고 40분 타이머 틀어놓고 그때까지 자유시간. 기계는 1번 방 1대, 2번 방 2대, 총 3대.
일본방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는 기계도 보면서 지게차 운전. 나 혼자 여자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촛배입감. 9시 나 혼자 할 때는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몰랐습니다. 시장 여자한테 이거 어딨냐고 묻자 대충 손가락만 가리키며 저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가 적혀있고 무조건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입구 창고에서는 오래된 날짜를 가져와야 하니 뒤에 적재한 거 싫고 앞쪽에 있는 건 다시 뒤로 적재. 그렇게 싫고 왔고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싣고 오셔야 됩니다. 나는 끝발이는 다른 아줌마의 소리에 네네. 그리고 시간은 10시 반. 10분간 휴식이었습니다. 팔하고 허리 아프기 시작. 이 아들은 가장 어려 보이는 여자가 3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그 다음은 40대, 50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남자들이 나오기 시작. 보통이면 일은 할 만하세요 등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이고 남자도 남자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소외된 기분에 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바를 입고 들어와서 안에다 걸어 두었길래 갑자기 잠바 들고 밖으로 나가면 춘한 느낌 보여주는 게 쪽팔려서 할까 말까 하는 찰나에 자 시작합시다 라는 실장의 말에 일 시작. 그래 여기까지 왔는 김에 점심 먹고 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1시간 20분만 하면 점심시간이다. 그때 밥 먹고 저 잠바를 들고 튀는 거야. 팔하고 허리 손목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고 빨리 속도를 내서 일해야 하는 강박이 있었지만 한 시간 뒤면 출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왠지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12시 점심시간 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들 씻고 연변별로 간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나도 소변이 마려워 일단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때 소변 안 보고 점심 먹는 거 포기하고 잠바 들고 바로 튀었어야 했는데 소변이 마렵고 배고프다 보니 환식하고 밥 먹은 게 큰 실수였습니다. 밥은 찐득했고 시래기 된장국에 무말랭이 무침, 메추리알, 장조림, 김치, 아모드 볶음.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아무도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옷이 걸려있는 곳에 이 아들이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판 깔더라도 옷 들고 나오면 되는데 소심한 성격이라 쪽팔리는 게 자신 없었습니다. 9만원짜리 아디다스 점프를 버리고 가긴 싫었습니다. 다들 대화하며 쉬고 있는데 나는 뻘쭘히 혼자서 왔다갔다 하며 쉬었습니다. 드디어 1시 근무 시작. 30분 정도 됐는데 손목이 너무 아팠고 발바닥이 따가웠습니다. 3시 30분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산직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생산직의 시계는 국방부 시계보다 더 느리다고 한 걸 기억해서 쉬는 시간까지 절대로 시계 안 보기로 했습니다. 안 보려고 했는데 등허리에서 뚝뚝거리는 소리가 자주 났고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이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시계를 안 봤습니다. 등에서 다시 뚜두둑. 허리 돌리니 허리에도 뚜두둑. 그래도 시계를 안 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계를 볼 뿐 분명히 3시 정도는 됐을 거야. 그래 한 발이 실어오고 포장한 거 틀고 창고에 갈 때 시계 봐야지. 드디어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5분 3시 넘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10분 쉬고 내일 100% 안 나온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시계를 보니 드디어 5시 50분 카운트다운 20분. 그때 실장이라는 여자가 표를 주면서 요렇게 한 번 더 싣고 오라고 했습니다. 싣고 오면 마지막 포장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여자들은 퇴근 준비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가 이거 안 싣고 와도 되는 건데 내일 아침에 싣고 오면 되는 건데 라면서 알고 보니 마지막까지 부려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6시 땡 하고 일 마쳤습니다.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실장이 부장이 부자는데 사무실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장이 땡땡씨 일해보니 어때요? 힘들죠? 나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속으로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씨발놈아 첫날부터 빡세게 시키는 게 어딨노? 부장 힘들어 하시던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시고요. 집에 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겨라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몇십 분 동안 스트레칭 후 겨우겨우 집으로 왔습니다. 스틱 운전이었으면 시동 수십 번 꺼졌을 듯. 며칠 동안 눕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물건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검사하고 체크하고 정리하는 일은 완전히 개꿀이었습니다. 한동안 건가리 종류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커피 땅콩을 먹고 있는 나. 여기서 교훈. 1번. 생산직이든 공장이든 제조업하는 곳이든 간에 이력서 안 보고 바로 합격시켜주는 것은 가지 마라. 일회용 쓰다가 간을 보고 버린다. 2번. 애들이 많고
남자와 소식인 것도 조심해라. 남자는 완전히 밭에서 일하는 소가 된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죠? 근데 이분이 좀 오타가 많고 좀 맞춤법 틀려가지고 읽는데 좀안 맞는 것도 있었어. 예. 커피타콘 공장? 아, 그건가 보다. 이게 뭔지 알것 같아. 뭐 만든지 알것 같아. 여러분 왜그 이마트나 식자재 가면요, 왜 커피 모듬으로 섞인 거 있죠? 커피 땅콩 뭐그 바나나 말린 거 하고 일반 땅콩 아몬드 섞인 거 있죠? 건포도하고 모듬으로 된 거, 맥스너트라고 그거 만드는 거 같네요. 그거 아몬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섞어 가지고 팔잖아요. 예, 그거 그 맥주 안주로 좋은 거 그거 만드는 공장인가 보네. 힘쓰는 거 하셨나 보네. 힘쓰는 일. 딱 최저시급만 줬나 보네, 최저시급만. 아마 님 보고 뽑았던 이유가 이분이 덩치가 있거든요. 덩치가 있고 좀 체중이 나가다 보니까 힘쓰는 거 잘할 거라 생각했나 봐. 예. 네.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이분이 좀 체구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 적으신 분이. 그래서, 아, 이 사람 힙좀 쓰겠네. 우리 그 공정 중에 힘쓰는 이 많은데, 이 사람 쓰면 여기 있다 해서 아마 뽑은 것 같아. 느낌은 그래. 근데 뽑고 나서 시키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머리버리 같은 거 많이 탔을 거야.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 고무다라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쏟아붓는 거. 야, 자뿌네, 자뿌. 자뿌할 사람 쓰는 거네요. 아니 이런 거할 거면 차라리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왜 끌카 같은 거 있잖아. 끌카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 실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그런 건안 해주나? 끌카나 자켓 같은 거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이거 실천 사람 직접 들고 옮긴다고? 그런 거살 돈도 아까웠나 보네. 아줌마는 뭐 하는지 알것 같네. 포장하는 작업이 있겠네, 포장하는 작업. 그 통에 담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고. 이분이 보면 힘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이분이. 이거 모르고 갔으니까. 이런 거 처음부터 알았으면 안 갔겠지, 이게. 정말 열악한 데 갔다, 근데. 정말. 정말 열악한 데 가셨네. 이거 밥 뭔지 알것 같아. 저도 이런 밥 먹었거든, 예전에. 주소기업 다닐 때. 굉장히 밥값 싸요. 반찬은 굉장히 형편없어. 반찬이 냄새도 많이 나고, 밥도 찐득하고, 왜냐면 밥을 대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밥 보풀복이에요. 밥이 덜 익은 밥도 먹은 적 있어요, 예전에. 찐득하고 된장국도 시래기인데 정말 안에 내용물 하나도 없어. 무말랭이도 무말랭이 만들기 꽤 돼가지고 굉장히 좀 무도 굉장히 좀 식감도 별로고. 예. 메추리와 장지는 어디가든 다 있구나. 와, 근데 몸이 좀 많이 이게 무리하면 안 되겠다. 저 우리 눈물님은 힘쓰는 거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뻐근할 수 있어도 관절이 뚜두두 소리 나는 건 이거 진짜 안 좋은 건데, 이거. 이게 아무래도 저분이 좀 체중이 있다 보니까 이 허리가 약해지거든요.
앞으로 무거운 거 많이 드시면 안 되겠네요. 이게 무거운 거 많이 드는 게 보통 허리, 사람이 팔 힘도 있지만 허리 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시킨다, 근데. 근데 아웃소싱은 다 이렇게 해요, 아웃소싱은 다. 바로 합격하고. 왜냐면 일이 급하니까. 여자들이 많고 남자 소생인 거 조심해라. 보통 이런 공장이 잘 없어요, 여러분. 공장 중에 여자가 많은 공장이 별로 없어요. 식품 공장 말고는. 네. 여자가 많은 건 찾기 힘들어. 보통은 다 반대죠. 남자가 많고 여자가 소수거나 여자가 아예 없다거나. 자동차 쪽 가면 여자들이 없어요, 거의. 검사처 말고는 없어.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근데 나 커피 따고 잘안 먹어. 왜냐면 이가 아파가지고 잘안 먹어요. 이빨에 많이 낑겨가지고. 예. 아무튼 커피 땅콩 만드는 공장은 피해야 된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